이렇게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산불도 비상입니다. 산림청은 비상 대책반을 가동해서 대형 봄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의 한 야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헬기 17대가 투입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세가 험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7만 제곱미터의 임야와 펜션 한 채, 주택 두 채를 태운 뒤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2월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려 나흘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헬기 13대와 인력 1,400여 명을 투입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결국 산림 18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큰 불이 잡혔어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잔불이 계속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산간 지역이 아주 급한 그 강풍이에요. 돌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로. 순간적으로 거기 확 불게 되면은 헬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불이 이제 그 산에서 산으로 건너뛰어 버리니까. 가뭄으로 산림이 바짝 메마르면 영동지방에는 산불 비상이 걸립니다.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형적인 특선 탓에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봄철 우리나라 기압계는 남고북저, 즉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주 자리 잡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에는 서풍이 불고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영동지방으로 향하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거기에 급경사인 태백산맥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바람이 가속도를 얻습니다. 양양과 간성지방 또는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초속 20m 이상의 국지적인 강풍이라고 해서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이라고 불립니다. 산림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강화해 산불 예방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헬기를 동원한 초기 진화를 통해 산불의 대형화를 막고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림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들한테 불안감이 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방도 하고 또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대형 산불로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려 3,834만 제곱미터의 임야를 태운 1996년의 고성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때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이 가뭄이 극심한 올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